요리들을 소개할 김쌤입니다. 혹시 한국조리박물관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조리박물관은 국내 최초로 조리에 대한 전문 지식과 선배 조리사들의 기증품을 통하여 한국 근현대 조리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앞에 보이는 모카 시드는 박물관의 약자인 모카와 시작을 알리는 씨앗을 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카 시드 1편 커피바 화분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키트에는 커피밥 점토, 씨앗, 종이컵, 배양토가 들어있고 포크나 물병 또는 분무기는 집에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장갑은 선택사항이에요. 그냥 손으로 만져도 잘 묻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어 보기 전에 잠깐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열을 사용해서 건조하기 때문에 꼭 어른과 함께 체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커피박 점토를 꺼내어 모양을 잡기 좋을 정도로 주물러줍니다.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속광과 커피의 향을 느껴보면서 충분히 주물러주세요. 주무르다 보면 점토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약간의 물을 첨가해도 좋습니다. 반죽한 점토를 키트에 들어있던 이제 종이컵에 화분 모양으로 넣어줄 건데요. 집에서 쓰던 종이컵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때 화분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두꺼워지면 화분이 잘 건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이컵에 조금씩 넣어서 화분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화분 모양을 다 만들었나요? 이제 건조를 시켜볼게요. 자연 건조가 가능하긴 하지만 빠르게 건조하는 것을 추천해요. 집에 있는 포크를 이용해서 물이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때 젓가락을 사용해도 좋아요. 네, 이렇게 포크로 구멍을 뚫어줘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요. 안쪽에서 뚫어도 좋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넣어도 좋습니다. 다치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요리용 전자레인지 3분 정도 돌려줄게요. 가정용 전자레인지는 1차로 먼저 돌려주고 뒤집어서 한 번 더 돌려주세요. 네, 잘 건조된 화분을 뒷면을 눌러서 꺼내줍니다. 뒷면을 누르면 잘 꺼내줘요. 안에 배양토를 넣어줍니다. 배양토를 적당량 넣어주고 씨앗을 배양토 위로 뿌려줍니다. 골고루 뿌려주세요. 이제 씨앗을 넣고 배양토를 1cm에서 2cm 정도 얇게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 흙을 잘 덮어준 후에 표면에 물을 얇게 분무기로 뿌려줄게요. 이때 화분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예쁘게 잘 보살필 준비가 되었다면 완성입니다. 잘 키워서 멋진 요리도 함께 만들어 보기로 약속해요. 안녕!